18, 12, 18. 12월 18일이야? 우리 형생이라고 똑같네. 어, 그래. 야, 넌 말 잘한다. 일로와, 일로와. 자, 반가워. 그래. 아, 야, 아저씨 있잖아.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라면 100원이었어. 진짜 거짓말 아니야. 야, 체중 몇 킬로야? 11킬로? 응, 알았어. 아이고, 자, 자. 왜 이렇게 자꾸 손을 깨물어? 응, 오줌 쌌어? 오줌 안 쌌구나. 오줌 쌌는데, 너? 자, 아, 여기서 가래요? 어, 여기가 더 좋다. 그래, 자, 여기가 더 좋다. 여기가 더 좋다. 여기가 더 좋다. 아유, 그지? 똥은 이따가 싸라. 아우, 너 오줌을 한 팩에 쌌네. 순하네요, 근데. 야, 순해. 네, 엄청 순하네. 잘 먹는 애들 좀 순하기도 어, 그런 것 같아요. 네. 자, 응, 알았어, 알았어. 쭉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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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좋지 너. 응? 야, 아저씨가 기저귀 두 번 갈아줬다 너 오늘. 응? 자 뽀뽀. 그냥 뽀뽀가 아니야, 그냥 대고 있는 거지 뭐, 그지? 그럼요. 인정합니다. 그래. 자 머리 돌려 이제. 머리 돌려. 머리 돌리면 몇이에요? 44.5요. 44.5 어떻게 되는 거야? 아주 큰 거예요? 아주 큰 건 아니에요. 보통? 네. 그래. 야, 다행히 머리는 안 크대. 머리가 커야 좋은 거야. 사람이, 그지? 머리가 커야 돼. 알아? 아저씨도 머리가 크고. 너 옛날에 있잖아. 너 크로멜이라고 알아? 크로멜?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있어. 옛날에. 응? 영국 저기야. 혁명가인데 그 사람이 머리가 엄청 크대요. 좋아? 기분 좋아? 병원 오니까 기분 좋아? 아저씨도 저 병원 좋아해. 아저씨 얼마 전에 있잖아. 잠깐 기침했는데 병원 갔어. 병원에서 놀랬어. 응? 이렇게 빨리 오냐고 병원을. 너 봐. 너 물렸구나. 그지? 그지? 응?